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악산 만세동방 글자 비밀과 곤줄박이 목욕탕이 되어버린 약수터를 탐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54년 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김준조 외 31명의 무장공비 침투의 교전이 있던 그날 이후 54년간 굳게 다쳤던 북악산 탐방로 2022년 4월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가 개방되면서 만세동방 약수터가 알려졌습니다. 언제 누가 새겼는지 알 수 없지만 임금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번창을 기원하는 만세동방 성조남귀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세동방 글자는 맑은 날씨에는 글자가 하얀색이지만 바위가 물에 젖으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현상의 글자들. 글자를 새긴 이는 어떤 의미로 만든 것인지 무언가 비밀스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글자 아래에는 맑고 투명한 물이 졸졸 흐르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은 산행어 마시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맑고 투명한 물입니다. 예전에는 고종 임금께서 드셨고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께서 드셨다는 약수터라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런데 농용은 위험해요 라는 주의 팻말 표시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며칠간 새를 탐조해 보겠습니다. 곤줄박이 한 마리가 약수터 주변에 내려앉더니 목욕을 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며 목욕을 합니다. 그러다 인기척에 급히 날아가 버립니다. 나무 위에 앉아 몸을 말리는 곤줄박이의 모습은 아주 귀엽습니다. 잠시 후에 또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바위를 미끄러지듯 고개를 하며 내려와 물을 먹네요. 약수터로 내려가 물을 먹고 목욕을 합니다. 다음 날도 오전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네요. 다음 날도 오전 같은 시간에 목욕을 하는데 이번에는 약수터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간에 곤줄박이 부부가 와서 목욕을 합니다. 장소가 좁은지 한 마리는 내려갑니다. 곤줄박이의 노천탕이네요. 사람들이 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욕하는 대담한 곤줄박이들. 아주 귀엽습니다. 며칠간 약수터에서 곤줄박이의 행동을 관찰을 해보니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가서 목욕을 하고 몸을 말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군요. 이번에는 맷비둘기가 물을 먹는데 부리를 물속에 넣어서 물을 먹네요. 약수터의 물을 갈증이 심한 탐방객은 마시기도 하지만 음영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손세척을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기원하며 마셨던 약수물이었으나 지금은 새와 동물들의 식수와 목욕 장소가 되어버린 만세동방 약수터.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무상을 느낍니다. 북악산 만세동방 글자 비밀과 곤줄박이 목욕탕 편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